자, 50번. 700에서 300을 빼면 400. 그다음에 2에서 6을 못 빼니까 10을 불려줘. 그럼 12에서 6을 빼면 6. 그다음에 1. 416이 되네요. 자, 51번. 1의 자리부터 차례로 계산하시오. 12에서 6을 빼면 6. 10. 400. 416. 자, 52번. 645, 387.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시오. 자, 첫 번째 방식. 일단, 600에서 300을 빼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45에서 87을 못 빼잖아요. 그래서 45에서 87을 못 빼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오른쪽 거죠? 여기 1 빌려줘야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그죠? 그래서 145가 되죠. 145 빼기 87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5에서 7 빼면 8. 그 다음에 또안 되죠? 그러면 이거 13에서 8, 58. 이래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200. 그렇게 해서 258이 됩니다. 자, 두 번째. 1의 자리. 5에서 7을 빼니까 안 빼지잖아요. 못 빼니까 10을 빌려야 되죠. 그래서 15 빼기 7로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30될 거예요. 됐죠? 근데 이 30에서 또 80을 빼야 되잖아요. 또안 빼지죠? 그래서 또 빌려오잖아요. 130 되고, 그다음에 50 되고, 그러면은 500에서 300을 빼는 거예요. 이래죠? 그렇게 해서, 뭐, 이것도 원래는 정확하면서 645 빼기 387원 이렇게 하고 이것도 645 빼기 387원 그래서 258이 됩니다 하는데 역시 두 가지 방법 다 별로 안 좋죠 방법이 그죠?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저렇게 사용 안 하겠죠 자 53번 8에서 7 빼면 1이고 2로 7 721그 다음에 54번 3에서 7 빼면 2 4 3 342가 되고 55번. 6에서 3을 빼면은 3. 2에서 1 빼면 1. 4에서 1 빼면 3. 313. 56번. 9에서 7 빼면 2. 6에서 6 빼면 0. 7에서 5 빼면 2. 202. 자, 두 수의 차를 구하시오. 이랬잖아요. 57번. 자, 두 수의 차이기 때문에 큰 데서 작은 데를 빼야 돼요. 876에서 빼기 354를 하면 됩니다. 2, 2, 5, 522. 58번.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869에서 564. 869에서 524. 빼면은 5, 4, 3. 3, 4, 5. 869에서 357을 빼면 2, 1, 5, 5, 1, 2. 59번. 초록색 풍선에 적힌 수의 차를 구하시오 그랬죠? 두 개죠? 큰 데서 작은 데를 빼야 됩니다. 863이 크죠? 252가 작잖아요? 그럼 뺍니다. 1, 1, 6. 6, 1, 1. 되죠? 60번 계산 결과를 찾아서 넘겨보시오. 5에서 3 빼면 2, 3에서 1 빼면 2, 7에서 4 빼면 3, 322, 686, 354, 6에서 4 빼면 2, 8에서 5 빼면 3, 3, 332, 그 다음에 요 2, 1, 3, 312, 자 이렇게 됩니다. 61번 경민이네 가족은 텃밭에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었습니다. 열린 방울토마토는 48, 15개. 그 중에서 152개를 땄습니다. 따지 않은 방울토마토는
자, 485에서 152 빼면 되죠, 그죠? 3, 3, 3. 그죠? 333개. 62번. 우체국에서 도서관까지 거리는 이쪽이죠. 그러면 이기죠. 이기를 구해야 되죠. 자, 이기를 구하려면 948 빼기, 그죠? 435 하면 되죠. 8에서 5 빼면 3, 1, 5, 513 미트. 63번, 1이고, 4. 그 13에서 4 빼면 9, 391. 64번, 11에서 2, 그러면 9, 4에서 3, 1, 2, 219. 65번, 8에서 3 빼면 5. 안 되죠, 그죠? 5, 10. 10에서 7 빼면 3. 5에서 2 빼면 3. 3, 4, 5. 66번. 5에서 6안 되죠? 아, 이게 아니고 7하고 10 빌려와야 되죠? 그러면 9 되죠? 7에서 4 빼면 3. 9에서 7 빼면 2. 239. 자, 67번. 968에서 384를 빼네요. 4. 그 다음에 8, 10, 16에서 8, 8, 5, 584. 584에서 294 빼면은 0, 4, 10, 18에서 9 빼면 9, 4에서 2 빼면 2, 290. 68번. 계산 길이가 628인 것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기억을 보게 되면은 6에서 8을 빼면은 16에서 이거 됐죠? 8이죠? 그러면 4에서 3, 1이고 8에서 2 빼면 6, 618. 니은 7에서 9안 되죠? 17에서 9면은 8. 그러면 4, 2, 628. 5에서 7안 되죠? 15에서 7, 8, 5에서 4, 1, 5, 518. 628인 거, 니은이죠? 니은. 69번. 902 9개, 12 7개, 1이 2개인 수보다 345 작은 수, 그러면 972에서 빼기 345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2에서 5, 안 되죠? 6, 10 되죠? 12에서 5, 7 되고, 6에서 4 빼면 2고, 9에서 3 빼면 6, 627. 70번. 다음 수 중에서 두 개를 골라 뺄셈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모난 알맞은 수를 쓰는 시오. 5가 나오는 거. 또 9에서 뭐4 빼드니까 둘 중에 하나네. 그리고 319, 그 다음에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1이 나오려면은, 634에서, 자, 그러면 634에서 319를 빼봅시다. 빼게 되면은, 이게 2 되고, 10, 14, 5 되죠? 그럼 2에서 1 빼면 1, 3, 315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634, 그 다음에 319, 1이 되겠네요, 그죠? 71번, 1등 건전지는 165시간, 센 건전지는 226시간, 둘중 어느 건전지를 몇 시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건전지를, 센 건전지 226이잖아요, 그죠? 이게 더 세죠? 센 건전지. 좋고, 그게 226 빼기 165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1이고, 6. 61이네요, 그죠? 61시간, 그죠?
72번. 줄넘기네, 그죠? 줄넘기를 가장 많이 넘은 학생과 가장 많이 넘은 학생? 현미죠? 현미? 834. 가장 적게 넘은 학생. 563. 주아? 563. 가장 많이 넘은 학생? 예, 현미. 가장 적게 넘은 학생은 주아이고, 그러므로 차례쓰니까 834에서 563을 빼면 되죠. 483 빼면 1. 이거는 빌려오고 10. 13에서 6 빼면은 7. 7에서 5 빼면 2. 271. 그리고 회. 이러면 되겠네요. 그죠? 73번. 1이고 16. 8. 그 다음에 2. 11. 4. 1. 148. 74번. 1. 15. 6. 11, 8, 2, 286. 75번, 안 되죠? 4, 10. 그러면은, 12, 9. 안 되죠? 3, 10. 14제 7, 7. 1, 179. 1, 14에서 7, 7. 5, 11에서 5 빼면 6. 5에서 빼면 3, 367. 77번, 빈 곳에 두 수의 차를 써넣으시오. 851에서 373을 빼면 되죠, 그죠? 4, 11, 3, 8, 6, 7, 14, 7, 7에서 3 빼면 4, 478. 78번,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자, 735, 빼기 576이잖아요, 그죠? 20, 15에서 6 빼면 9, 6, 12에서 7 빼면 5, 1, 159, 159가 되겠네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